Okay, so welcome back to my channel. Jadi kali ini aku mau ngereaksi sebuah Try to Not Crying K-pop Edition. Jadi kali ini aku mau ngereaksi hal tersebut. Apakah aku bisa tidak menangis atau tidak? Jadi jangan berlama-lama. Let's go. Okay, kita mulai. Okay, on so far. Jackson이 여기 안 계시니까 엄마한테 영상 편지라도 그냥 그래, 이렇게 아 그래. 카메라. 저 카메라 보고. 새해 인사. 마미 생단지 파일러 선이 파일러 어여건 하여온 거 왜 배심 계획이면 해도 여자 배심 계획 무사히 담선 뭐 그래서 좀 담선 때리 동네 오늘 진영이 형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자 선물입니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so much. My pleasure. Support for Jason. This is so Christmas for the surprise. You can see how much this means. Thank you.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 네. 미안해요. 언니 왜요? 진짜로 형이 미안해. 형 왜 미안해요? Boy find me, yeah? So I'm not gonna leave you behind. Yeah? 민호야. 민호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훈련기가 너무 짧았잖아 그지? 더 열심히 준비하면 돼 아이고 그래서 틀려요 진짜 네 미쳤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아빠 6대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친할머니가 9월 3일 날 저 필리핀에 있는데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14년간 부모님만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저희 뮤직뱅크 처음 1위할 때 기타부터 불러 그때 저희 할머니가 4부제였어요 49제 그래서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엄격한 것만 했어요 저는 이제 예배할 때 할머니한테 이벤트 해주고
맞았는데 요즘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천천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시간이 있었으니까 마크 형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크 형이 뭐가 스쳐 지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제는 가족한테 좀 그런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우는 거 아니야? 근데 무대 쓰고 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좀 큰 힘 되었어요. 네, 이제 울지마 울지마. 네, 안 울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가세븐의 제이비입니다. 그리고 설마 진짜? 설마 설마 진짜? 진짜? 이런 거 하면 더 울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나 봐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 자신을 많이 탓하기도 했고 나 때문인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아, 창피하네. 네, 아,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가 보답해 줄 수 있는 거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울어 와. 저희가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요? 저희가 뭐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희한테 저희 위해서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 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가끔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앨범 사느라 조회수 올리느라 잠도 못 자고 이런 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아 너무 귀여워. 그 시간에 저희는 이제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카운트다운 정말 진심 감사드리고 저희 구호가 미아원인데 이 구호처럼 자신만이 아닌 함께하는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 엑소를 생각하는 우리 엑소 팬을 생각하는 우리 엑소 팬 여러분들 생각하는 엑소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아 원! 8월에도 거기 이제 그런 비슷한 씬이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 네. 괜찮아, 그만 울어. 할머니 좋은데 가셨을 거야. 언니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얼른 가방 챙겨서 와. 언니. 그렇게. 함께. 눈물을 참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유라도 같이 그래. 그때 막 감정 주체가 안 됐어요. 제가 이 장면을 찍기 전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뭔 날이요? 너무 이 상황들이 그러네요. 네, 너무 현실이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일단은 저희 드라마를 찍고 나 정말 이 상이 저는 이 상을 받아도 울었을 거고 안 받아도 울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감사드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 아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저희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무척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사람들이 있구나. 일단 이 방송 이상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모모야, 모모야. 그래서 저 뭔가 저도 아쉽고. Thank you for watching and sampai ketemu di video selanjutnya.